네, 첫 번째 문제는 국사 문제입니다. 국사. 국사 좋아. 오케이, 국사. 아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독립운동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한 대한매일신보. 일제에 의해 감옥에 갔던 신문의 주필 양기탁. 테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조작하여 일제가 해산시켰던 단체입니다. 몇 글자예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오케이! 세 글자. 나 왜 또 한 글자가 남지 또? 자, 세 글자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아, 그렇죠. 예. 무궁화, 3일회, 칠공주, 독립군, 불국사, 아, 그렇죠. 자, 과연 이 가운데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신민회입니다. 아, 신민회. 예, 그렇죠. 이게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아깝다. 비슷했네, 저기 3인회. 정답을 맞추신 분은 없지만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